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산실인 연극영화학과의 예술극장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. 오랜 시간 동안 땀과 피가 어려있는 장소입니다. 이 극장에서 설경구, 유호성, 권혜요 정말 많은 동문들이 이 극장에서 배출됐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값어치 있고 훌륭한 극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. 그동안 연극영화학과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 한양예술극장이 이범택 동문의 지원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. 이를 축하하기 위해 김종량 이사장과 이영무 총장, 이범택 크린토피아 회장, 그리고 연극영화학과의 동문들이 함께했습니다. 연극영화학과 예술극장 제막식답게 재학생들이 준비한 뮤지컬 무대와 UCC 영상으로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. 이범택 동문은 섬유공학을 전공했지만 평소 융복합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창의성을 전파하는 요람을 만들고 싶었다며 한양예술극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예술인들이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에 김종량 이사장은 AI는 인간의 직업을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인간의 창의력은 대신할 수 없다며 새로 개장한 이곳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창의적인 예술인들이 양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 또한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무용학과의 무대도 펼쳐져 제막식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는데요. 이영무 총장은 크린토피아 한양예술극장이 예술인들의 실습의 장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재능과 열정을 펼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서 류수연 학생이 대표로 오랜 역사를 가진 한양예술극장에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어 설렌다는 감사 편지를 낭독했습니다. 우리 후배들이 이 정도로 창의성이 높은가 깜짝 놀랐어요. 전진 계속해 나가면은 성장에도 좋을 거고 또 우리 한양대학교의 그 이름을 높이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신일수 명예교수의 축사를 끝으로 참석자들은 달라진 크린토피아 한양예술극장을 돌아봤는데요. 극장의 커튼을 연상시키는 외관과 학생들이 편하게 쉬고 소통할 수 있는 라운지로 꾸며져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임을 증명했습니다. 기존의 극장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기분이 좋고 앞으로 이렇게 바뀐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할 생각에 매우 설레입니다. 설경구와 장근석 등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배출한 연극영화학과. 새로 선보인 크린토피아 한양예술극장에서 또 다른 별들을 양성하길 기대합니다. 지금까지 채널H 박혜민입니다.